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인도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네. 인도 얘기를 3주 연속 하고 있어서 조금 이번에는 다른 얘기 해야지 했는데. 아니, 인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 최근에 인도에서 굉장히 큰 참사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참사 현장 사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네. 아이고야. 2일에 인도에서 열차 3대가 연쇄 충돌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추가가 되고 있기는 한데 최소 27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1,10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 회색은 그 화물철 화물철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빨강이 파랑이로 얘기할게요. 이 빨강이가 직진을 해야 돼요. 네. 직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루프라인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아, 직진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주차하고 있던 화물철도 화물철과 박았어요. 박으면서 이제 막 탈선되고 여기 막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나면서 예. 이쪽에서 파랑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파랑이가 부딪혀요 또. 아. 그러면서 파랑이도 탈선이 되고 이제 참사가 발생하는. 네. 직진했어야 되는데. 네. 직진했어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갔을까요? 그걸 왔다 갔다 해주는 그게 고장났겠죠. 그렇죠. 일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뭐 책임은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바로는 이 철로의 신호 오류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다. 그러니까 선로 사이에 그 열차 이동을 컨트롤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서 신호등이 오류가 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동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해외 주요 매체들이 이번에 인도 그 철도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헤드를 일제히 거의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나로 통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사고가 난 상황이거든요. 철로 이탈한 거 밀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요.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그러면 하고요. 그러면 저 철도 자체가 끊겼겠네요. 앞으로 뒤로 지금. 그렇죠.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지금 우와. 보시면 지금 열차 자체가 멈췄을 텐데. 네. 그런데 아까 그 화물을 실었던 화물철은 그 안에 철이 실려 있었대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여객철만 피해가 난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해외 주요 매체들이 이 인도의 철도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모아봤어요.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제가 형광펜을 쳐놨는데 보시면. 다 여기 보시면 safe라는 게 보이거든요. 예. 타임즈는 인도의 철도는 얼마나 안전할까? 이코노미스트는 인도 철도는 눈에 띄는 굉장히 인상적인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철도 조사는 선로 관리 시스템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 뭐 CNN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사고도 사고지만 인도는 저 철도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야. 네. 안전 불감증. 맞습니다. 저런 사고 또 날 거야 아마. 이게 얘기군요. 어떤 안전 불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부의 안전 불감일 수 있겠죠. 예. 그 정부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너무 돈을 안 쓴 거 아니야? 제대로 보수 안 한 거 아니야? 관리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인도의 철도가요. 얼마나 많겠어요. 14억 인구를 다 운전해주는. 그렇죠. 네, 정말 생계에 필수적인 거고 하루에 이용객이 1,30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원래는 열차 사고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정도? 연간 네, 연간 한 300건 정도 났는데 2017년 정도에는 이제 뭐 이런 사고도 있었어요. 뭐 굉장히 너무 많이 죽었는데 이거는 철로 사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충돌 사고가 아니라 탈선이 아니라 떨어지거나 치여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2020년 기준으로는 확 줄었어요. 22건으로. 예. 그래서 2020년까지는 뭐 2년 연속 사망자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도 조금 더 자세하게 쓴 기사예요. 급증하는 인도의 철로 투자는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투자만 하면 뭐하냐? 맨날 사고 날 거. 네. 그러니까 인도가 철도 만들면 뭐하니 그런 얘기죠. 세계 4위 철도 대국이에요. 예. 길이로 보면. 네. 근데 얼마나 이 철도에 들어가는 돈에 있어서 모순이 있는지를 꼬집는 기사거든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인도 철도가 전기로 가는 이제 전철화된 노선의 길이를 연도별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점점점 늘어나는데. 급증했네요. 이때가 이제 2014년 모디 총리가 취임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늘어나죠. 예. 인도 철로 그 철도 노선 길이가 6만 8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98%가 영국 식민지 시절에 깐 거라 그래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일본 식민지 때 깐 철도 우리나라도 거의 절반은 있죠. 일본 식민지 때 깐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 표를 보면 5만 킬로 이상 전철화가 됐죠. 근데 이게 모디 총리가 정권 잡은 이후로 급속하게 이제 2024년까지 100% 전철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걸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넷제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걸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철로에서 전기화된 노선 비중이 인도가 66%인데 예. 뭐 프랑스 영국보다는 높아요. 그렇죠? 의외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철도로 공격적으로 전철로. 예, 전철로. 네.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인도가 철도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짓는 데 쓰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 거예요. 이것도 모디 총리 취임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근데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철도청이 과연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것에 돈을 잘 투자되고 있는 거야? 하고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때문인데요. 이거 파란색은 새로운 신규 노선을 하는 데 들어간 돈. 예. 핑크색은 기존 노선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투자하는 비용. 굉장히 격차가 지속적으로 크다.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새로 지으려면 당연한 거지. 그럼 보수비가 더 들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새로 만드는 게 돈이 더 드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것도 철도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왔는데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인도 철도는 워낙 더 광범위하고 크니까 그래서 명확히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예로 들었을 때 예. 우리나라 전체 1년에 철도에 들어가는 예산이 10조라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 8조는 새로운 거를 건설하는 데 쓰고요. 2조는 기존에 있는 걸 유지 보수하고 현대화하는 데 쓴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철로가 많고 복잡하고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리고 98%가 식민지 시대에 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깐 거를 최대한 빨리 현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과거에 깔아놓은 철도는요. 지금의 도시 형태에 적합하지 않아요. 과거에 있던 도시 형태에 적합했지 지금 도시가 발전하는 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자꾸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거예요. 네. 그 노선을. 네. 하기가 철로 자체가 똑같죠. 100년 전 철로나 지금 철로나. 계속 새로 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인도는 기존에 있는 노선들도 있으니까 유지를 돼야 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과거 노선이니까 대략 이 전문가만 말로는 한 6대 4 정도의 비율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지 보수에 돈을 좀 더 써라. 네. 거의 그러니까 신규 노선을 만드는데 돈이 좀 더 들긴 하지만 네. 노후 노선 하는데도 만만치 않게 돈을 써야 되는데 6대 3면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까지 가야 돼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인도 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셨고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 그 전에 요 기사는 이제 인도 현지 언론이에요. 이게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인도에서 가장 큰 매체인데 네. 사실 이 철도 사고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모디 쪽에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데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지적이 모디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야당이나 이런 사람 비판한 사람들의 혐의를 부인한 거예요. 아니다. 우리 5년 동안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 15조 넘게 썼다. 우리 많이 투자했다. 부인한다라는 기사예요. 여기에 나온 표가 이 표인데 이 파란색 표는 새로운 그 트랙을 까는 데 쓴 돈. 그리고 아래 빨강색은 좀 안전을 위해서 쓴 돈. 근데 우리가 인도 단위 돈을 잘 몰라도 이 해가 갈수록 좀 늘어난 거를 볼 수는 있죠. 이게 예. 뭐 레이웨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데 예, 과거 대비 예산이 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여주고는 있죠. 근데 사실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이건 가디언에서 쓴 건데요. 모디 총리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모디는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인도의 기차를 현대화했지만 안전이 가장 필요해요 라는 기사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인 이유라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예? 새로운 노선을 완공하는 건 좀 있어 보이죠. 네. 업적으로도 좀 쳐주고 공약으로도 내걸만 하죠. 개통 그러면. 네. 근데 기존 노선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안전을 조금 더 보강하는 거는 잘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죠. 맞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낭비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더 새로운 철도, 더 빠른 고속철 이런 데에 더 집중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기사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인도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랑 엮지 말아라. 이 안전사고를 이렇게 정치랑 엮지 말아라. 뭐 누군가가 오히려 고의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고는 나기 어렵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 이거 신호의 뭐 미비인데 그거 어떻게... 사고 하나 나면 뭐 여야가 달라붙어서 그냥 다 뒤집어 엎고 그러는 것 다 비슷하죠 뭐. 네. 예고된 인재였다. 뭐 했냐? 그럼 예고하지 그랬어. 근데 신호 위반은 그거는 수리 하는데 돈이 그렇게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불감증 같은 느낌은 드는데 뭐 이번에 사실 만약에 카바치라고 하는데 인도에서는 네. 그 열차 같은 노선에서 저쪽에서 오면 미리 딱 감지를 해서 정지할 수 있게 하는 예, 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를 했더라면 이번 사고 안 났을 거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카바치라는 게 인도 전체에서 한 2에서 5%밖에 시스템이 설치가 안 돼 있대요. 아. 그게 있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네. 아유. 아 참네. 뭐 우리나라도 뭐 성수대교도 무너졌던 나라입니다. 뭐. 그래도 우리나라 궁금해서 예. 그래도 한번 여쭤봤는데 네.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뭔가 감지가 됐는데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오류가 됐다. 그러면 철도 전체가 멈춘다고 합니다. 철도는 원래 멈춰 있죠. 열차가 열차가 모든 열차가 멈춘다고 합니다. 네. 문제가 생기면 네 시스템 오류 같이 그런 상황이 그런 발생하면 상황이 되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요 그런 시스템 참 철 열차 사고는 한 번 사고 나니까 굉장히 크네요. 워낙 네. 여러 명이 타고 있으니까 네. 예, 우리나라도 뭐 대형 사고 뭐 남의 말 할 나라는 아닙니다. 뭐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뭐. 네. 인도도 사실 요거 며칠 뒤에 짓고 있던 다리가 무너졌어요. 또요? 네. 그래서 인프라 관련해서 돈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뭐 외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인도의 그런 소식. 열차 사고. 야. 시스템을 잘 하고 있는지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네. 예상되는 바입니다. 큰 사고가 났으면 또 그러게 예.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거죠. 인도의 철도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아까시나무 없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까? 둘 다 문제죠, 뭐. 네.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오늘 준비해 오신 거를 아유 반도 못했네요. 네. 네. 뒤에 재밌는 거 있는데 요거 다음 주에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알겠습니다. 주에도 뭐. 당연히 중요한 얘기겠죠? 예.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